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789 게이머즈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이번에 다뤄볼 게임은 데스도어라는 게임이고요. 조현이님께서 이번에는 참여를 못하셨는데 현생이 바쁘셔가지고 다음 789 때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타르크님 함께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쿠타르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데스도어는 타이탄 소울즈를 만들었던 애시드 널브에서 만들었고요. 지금 스팀에서 22,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장르는 액션, 어드벤처, 롤플레잉, 그리고 젤다의 전설과 굉장히 유사한 게임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수확하는 까마귀가 주인공이고, 영혼을 도둑맞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거 있나요? 소개는 이 정도면 다 깔끔하게 잘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얘기를 들어가서 그래픽에 대해서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있는지. 그래픽은 사실 이게 그냥 전형적인 무난한 커터비 시점의 3D 그래픽이고 그냥 깔끔하죠. 퀄리티 나쁘지 않고. 예. 다만 이제 제가 이번 데스도어 소개하면서 제가 계속 할 얘기인데 이 게임의 전작이 타이탄 소울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타이탄 소울 같은 경우는 이제 픽셀 그래픽의 게임이었죠, 2D. 근데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보통 이제 이전 게임, 하나 이전에 무언가 게임을 만들면 이제 그거에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특히 인디게임 스튜디오 같은 쪽도. 그래서 픽셀 그죠? 그래픽으로 게임 만들면 픽셀로 가고 3D로 한번 만들었으면 쭉 3D로 가고 아니면 뭔가 좀 독특한 뭐 로우파이풍이건 뭐가 될건그한번 그렇게 만들면 그걸 계속 가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데.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게임은 좀 그래픽으로 봐도 좀 특이하죠? 픽셀 그래픽 게임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3D로 좀 방향을 바꾼 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그래픽을 바꾼 시도는 괜찮았다. 충분히 좋았다라고 봅니다. 저도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엄청 힘들었을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효과적으로 눈에 잘 이쁘게 들어오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전에 픽셀 게임까지 했으면 이제 아티스트를 새로 구하는 게 아니면은 되게 힘든 일이었을 텐데, 이렇게 잘해낸 게 대단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사운드에 대해서도 혹시 더 언급할 게 있을까요? 사운드도 그냥 무난하게 잘 뽑았다. 보통 사운드는 이제 인디 게임도 이제 보면은 잠시만요. 대충 외주를 주겠죠, 그쵸, 아마? 외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잘 고른 것 같아요. 그 가끔 이제 보면은 어떤 경우이냐면 음악이 나쁘진 않은데 예. 그 음악이랑 게임 분위기랑 좀안 맞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약간 조금 그게 좀 몰입감도 깨지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다행히 이번 데스도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전에 타이탄 소울도 맡았고 예. 문라이터 브금도 맡았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만큼 좀 경력이 좀 있던 분이시라 예. 또 게임 분위기에 맞게 좀 음악을 좀잘 뽑아낸 것 같아요. 딱히 그렇게 큰할 말은 없고 그냥 무난하게 잘 뽑았다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게임하면서 뭐 사운드 비어 있다는 느낌 못 받았고, 그 정도면은 굉장히 무난하고 잘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게임만의 특징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탐험이 굉장히 부각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의 이제 스팀 평가를 보면 뭐 까마귀 소울이다, 그러니까 소울 라이크 이런 평가도 있고, 이제 지도가 없어서 매우 불편하다, 이거는 조금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지도가 없다, 아니다, 이거 지금 다루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길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게임이 예. 그 이른바 옛날 그 고전 젤다의 전설 있잖아요. 2D 그래픽으로 나왔던 뭐 진짜 그맨 처음 젤다의 전설이나 아니면 저기 예.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리메이크 됐던 그 젤다의 전설 꿈섬? 꿈꾸는 섬 그쪽이나 예. 아니면 그 젤다의 전설 트라이포스 신들의 트라이포스 그쪽으로 대표되는 게 이제 옛날 젤다의 전설 느낌인데 이제 그런 젤다의 전설 시스템을 표방한 인디 게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한두 개가 아니죠. 이 게임도 약간 그런 부류 쪽인데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게임의 레벨 디자인이 진짜 너무 그냥 예술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오.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 예.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슨 장치가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되나 하고 이렇게 딱 작동을 시키면 그게 딱 되고 그러면서 그게 동선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내가 한번 죽었을 때 다시 플레이를 했을 때 다시 또 이렇게 부드럽게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레벨 디자인이었거든요 지금 이 게임이. 오, 예. 지금 보면 게임의 흐름이 그래서 대단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장치를 딱 작동시켜서 문을 열고 딱 길을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쭉쭉 나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몬스터가 나오면 이제 몬스터랑 싸움을 하고 예.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게임의 흐름이나 그런 예. 흐름을 유도하는 그 레벨 디자인 전체적인 구성이 너무 진짜 완벽해요. 이 게임은. 제가 플레이하면서 계속 그걸로 감탄을 했어요. 와 이게 이렇게 이어져? 와 이게 돼? 아 이게 맞아? 하는 식으로. 사실 제가 여기서 네. 더 말씀을 드리겠는 게 저는 예전 젤다의 전설을 안 해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계속 좀 듣는 쪽으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듣는 네. 쪽에서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이런 종류의 게임을 이제 많이 플레이해 보셨을 텐데 잘못된 뭐 예시 같은 거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좀 얘기를 길게 하자면은 사실 예. 이게 옛날 역사 얘기를 살짝 하자면은 그 예. 아트리쇼크 이후로 해외 이제 게임 그러니까 해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게임 업계 자체가 위기가 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러 매체 뭐 AVGN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여러 이제 게임 매체에서 얘기를 하기를 그때 그 아타리 쇼크로 불러왔던 위기를 구원한 게 사실 닌텐도예요. 그래서 아. 이제 특히 이제 서양 쪽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 이제 80년대 90년대를 그때를 거친 게이머들한테는 거의 닌텐도가 거의 신적인 존재급이거든요, 사실. 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슈퍼 마리오랑 젤다의 전설이 항상 언급이 되고 진짜 많은 인디 게임사들이 그 게임을 만들려고 진짜 시도를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요런 젤다 스타일의 게임들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물론 모든 그렇겠네요. 게임이 완벽한 건 아니고 아까 가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를 들라면 들 수는 있긴 한데 좀 애매하죠. 굳이 좋은 게임 사례도 많은데 뭐하러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그런 게임 이름을 지목해봤자 사실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잘된 예시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반대되는 것도 알아야 이게 잘된 예, 예, 게 알라지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것점에서 봤을 때 이 게임은 그냥 예. 단순 이제 옛날 젤다의 전설에 그런 걸 흉내내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레벨 부드럽게 흘러가는 레벨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또 이 게임이 좀 주목할 만한 게 사실 이 게임 전작이 타이탄 소울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게임에서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동선이었거든요. 예, 저도 그 게임 하는데 맵이 엄청 넓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복잡하고 지시도 없고 심지어 그 게임도 지도가 없었죠. 예. 근데 그런 단점을 지금 이 게임에서 완벽히 보완해서 왔다라는 게 참 저는 그게 좀 많이 눈에 좀 띄더라고요. 아, 지도를 없다, 있어서... 지도가 없다는 부분 언급해 주셨잖아요. 저는 네.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구타르크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고 누구에게도 추천할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하나 걸리는 게 지도였거든요. 스팀에서도 이제 평가를 보면은 안 좋은 평가들은 대부분 이 게임이 지도가 없어서 안 좋은 평가를 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도가 없는 게 이제 어떤 점에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지도가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없앴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점이 좋다, 어느 점이 별로다 이런 거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지? 그 일단 지도가 없다라는 건요. 그냥 예. 뭐 굳이 뭐 실드 치거나 뭘 어떻게 뭐 다른 관점으로 보거나 할 필요 없이 그건 그냥 잘못된 점이 맞아요. 그건 단점이 맞아요, 사실. 아,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건 저도 단점이라고 확실히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게임이 생각보다 넓어요. 장소들이 다 지금 여기부터 해서 갈 수 있는 구역들이 다 넓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예. 구조도 좀 복잡해요, 사실. 예.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그 장소의 구조를 파악해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없는 거는 당연히 그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게임의 유일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보는 거죠. 고전 그러니까, 젤다에서는 지도가 있었나요?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단 한 편도 빠짐없이.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이걸 그 개발자 입장 개발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인데. 예. 첫 번째는 그냥 얘네가 그냥 생각을 못했다. 놓치고 있었다. 근데 생각을 못했다라는 그거 하나랑.
다른 하나는 이제 타이탄 소울을 얘네가 만들었다 보니까 거기도 지도가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관습적으로 아 지도가 없어도 플레이하는데 지장은 없겠지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저도 정확한 의견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제 불구하고 예. 저도 지도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뭐 억지로 어떻게 왜안 넣었을까 생각하다 보면은 지도만 보고 움직이면 이제 맵을 자세히 관찰 안 하니까 안 넣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긴 한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있는 위치나 그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못 만드는 게 사실 좋게는 안 보이죠. 어떻게 봐도. 근데 이게 이번 데스도어 다루고 나서 엔더 릴리스도 할 거고 저거 게임 이름을 까먹었네. 아, 할로우 나이트 같은 좋은 작품에서도 지도를 늦게 주거나 조금 간소하게 제공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래서 한번 얘기를 꺼내고 싶었어요. 느낌이 좀 다르죠. 그 뒤에 이제 엔더 릴리즈 때 말을 하긴 할 건데 엔더 릴리즈도 사실 맵이 그렇게 편한 지도가 잘 갖춰진 게임은 사실 아니긴 해요. 좀 되게 계략적으로 갖춰져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략적으로 아마 갖춰져 있는 거랑 아예 없는 거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완전히 그건 차이가 크니까 이 게임에 지도가 없는 거는 확실히 단점이죠. 다만 이 게임이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가 없고 대체로 구조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레벨 디자인에서 얘기한 건데 그런 구조 자체가 딱 떨어지니까 플레이할 때는 이게 확실히 몰입이 돼요. 처음 엔딩 볼 때까지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거 이후 2회차 탐험할 때 아이템 자연스럽게. 모으거나 아니면 이제 진엔딩이나 아니면 이제 그 뒤에 돌아다닐 때 그때 이제 저는 불편함이 더 크더라고요. 결국 저도 그거는 다 공략 참조를 좀 많이 해가면서 플레이하긴 했는데. 저 뒤에 재밌는 거 나온다. 아, 이거 유명하죠. 아, 저 부분 되게 좋았어요. 별거 아닌 거지만. 디테일. 우리 게이머들은 저런 디테일 엄청 중요시하잖아요. 아, 저런 거 너무 좋죠. 표지판을 가르니까 글씨도 갈라져. 재밌는 연출이었습니다. 그런 거 외에도 하여튼 저, 이제 필터 같은 거 되게 잘쓴거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화면에 필터가 저거, 필터 이름을 까먹었네. 아무튼 두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보기 좋고 그래픽 되게 칭찬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그래픽도 그래픽이고 그런 인터페이스? 그쵸. 인터페이스 구성이나 배치나 그런 게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그냥 필요한 정보 딱딱 있고 그냥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딱딱 있고. 저거 흰색 커서가 물에 반사되는 것도 재밌긴 하더라고요. 되게 디테일을 잘 살린 게임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은 이 게임이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게임이었지만 지도가 없는 요소는 확실히 저도 감점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냥 두 말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쉴드 치거나 뭐라고 할 생각도 없고, 그건 그냥 단점이에요. 예. 단점인데. 그러면 이제 탐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앞에서도 몇번 얘기했었지만, 이 게임 가격에 비한 게임 완성도 이런 것도 한번 다루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그 완성도가 탄탄해요, 사실. 그리고 플레이 타임도 그렇게 짧지도 않아요. 엔딩 보는 데만 6시간, 8시간이고, 100% 하는데 아마 길면 1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게임 마지막 도전 과제가 그게 있어요. 우산만 써가지고 게임 클리어하기가 있는데, 그게 한번 어쨌든 플레이를 더 해야 되니까 귀찮은 건 있고, 우산이 워낙 약한 무기라서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게임이 생각보다 마법의 성능이 좀 좋은 편이라서, 마법 위주로 활용하니까 또 고만고만하게 깨지더라고요. 그거 다 감안해서 제 플레이 타임이 16.7시간이었나 8시간이었나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할 때첫 클리어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100%까지 하면 이제 12시간 넘어서 개인차가 더 있겠죠. 아, 그리고 이 게임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구나. 확실히 이 게임이 전투 자체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전투 이제 자체가, 보기에 탐험에 더 비중을 뒀기 때문에 전투 비중을 좀 낮춘 것 같아요. 그런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 재미 자체는 충분히 잘 살린 것 같아요. 특히, 저도 재밌게 했어요. 이 보스전 같은 경우는 그, 보스들 기믹 같은 거 되게 잘 살려가지고, 난이도는 둘째치더라도 그냥 되게 그런 패턴들 이렇게 구경하고 그거 파악하는 재미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전에 이제 타이탄 소울을 만들었던 데라서 그런지 보스전을 만드는 노하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 얘네가 잘 타이탄 소울 만드는구나. 만드니까 보스 전환하는 잘 만드는구나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약간 누구나 할수 있는 전투라는 느낌도 들었고, 저 체력 게이지가 4개거든요. 그래가지고 숙련자라도 이제 뭐 대충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전투에 집중해야 된다는 점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되게 그냥 시스템 단순하면서도 뭔가 되게 손에 잘 익더라고요. 그 평타 때리면 그만큼 그 에너지 느는 것도 그렇고. 예. 그리고 그 전투할 때그 스탯 다양하게 올려가지고 이제 평타로 풀 거냐 아니면 마법 위주로 쓸 거냐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어느 정도 플레이가 나뉘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이게 전투 비중이 좀 낮아서 그런가, 그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전투에 기대를 한 사람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무기가 이제 다섯 종류? 무산까지 하면은 조금 더 되겠지만, 전부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어차피 가까이 가서 때리고 피한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투 자체가 이제 좀 단순하긴 해요. 예그뭐 디아블로나 이런 것처럼 이제 전투 위주의 게임을 기대했다면은 좀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부분을 탐험하고 아이템 획득하고 저기 뭐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탐험해 보면 아이템이 실제로 있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요런 이제 젤다라이크라 불리는 액션 어드벤처 있잖아요. 요것도 그 장르적으로 불리면 액션 어드벤처 쪽이죠. 그냥 그쪽 게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추천할 만해요. 이 게임은 진짜 입문적으로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젤다라이크 내지는 요런 스타일의 그 액션 어드벤처 쪽의 입문작으로 난이도가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디테일도 좋고 그냥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레벨 디자인은 뭐 거의 완벽한 수준이고 그래서 그 지도 없다라는 그 유일한 결정 하나 딱 빼고 나면은 이 게임은 진짜 그냥 입문작이고 내지는 더 나아가서 그냥 꼭 해봐야 될 수작 요급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 게임은 잘 맞는 게임이에요. 혹시 스포일러 없이 더 말씀하실 거 있나요? 아니면 이제 스포일러 주의를 띄우려고? 스포일러라고 할 거면 스토리적인 내용인데 예,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스토리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이 게임에 스포일러주의 일단 띄우시긴 해야 될것 같긴 해요. 네, 스포일러 주의를 이제 하고 앞으로 조금 더 뒷부분의 스토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 게임 스토리 자체는 좀 그렇게 뭔가 두드러지는 게임은 아니긴 하죠. 스토리 자체가. 예, 다만 그렇게 엄청 깊게 다루진 않았죠. 예, 그냥 무난한 스토리고 애초에 스토리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사실 그리고 스토리 서사하는 순간도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대화 장면이 많다거나 아니면 뭔가 심각한 상황을 그렇게 오래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것도 사실 아니라서 스토리 자체에 뭔가 비중을 크게 둔 게임 자체는 아닌데 다만 그게 있죠. 전작인 이제 타이탄 소울과의 연계성. 진엔딩에 이제 그게 드러나죠. 진엔딩에 그게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약간 스포일러 요소라면 스포일러 요소가 되지 않을까. 아, 진엔딩 살짝 실망했었어요, 근데. 진엔딩에 전투가 없더라고요. 진엔딩 자체가 별 내용 없긴 해요. 그거 아, 빼고는. 그거 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데. 그 타이탄 소울이랑 그 뭔가 이 세계관적인 연기가 있다 이거 하나 빼면은 사실 내용 자체도 뭐 없긴 해요. 이러이러했다 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엔딩만큼의 볼륨이 진엔딩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 좀 실망했어요.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추가 컨텐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 개발사만의 유니버스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다음 작품에도 뭔가 이전 두 작품에 연계되는 무언가가 있을지를 기대해 달라. 약간 그런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정도 의미로 만든 것 같고 그리고 뭐 보스 없는 건 아쉽긴 한데 그거 찾으려고 이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유령들 막 끌고 댕기고 막 씨앗 찾아가지고 막 심고 그런 건 재밌긴 하잖아요, 사실. 아 근데 씨앗 저거 짜증나던데. 아, 좋지. 씨앗은 솔직히 좀 짜증나긴 해요. 공략 그러니까 안 그거 보면 있으면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보시죠. 그 아이템 중에 그 뭐야 그 여기 그 유물 그거 뭐라 그러지? 이름 좀 되게 독특한 거. 모종삽. 그거 모으다 보면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제 씨앗이 아직 모으지 않은 씨앗이 있는 곳에서 뭐 숟가락이 빛난다 그런 아이템 하나 있긴 했거든요. 예, 모종삽인데 그 보면은 섭삽 맞아. 예. 빛나요. 예. 그거 덕분에 저도 한두 개 찾긴 했는데. 아, 진짜 공략 보고 찾는데 저 씨앗
입이 먹은 곳한번더 들렀을 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진짜 저도 그건 좀 짜증났어요. 하. 애초에 그 진엔딩 자체가 조건이 좀 요상해요. 밤으로 만든 다음에 어디서는 유령들 다 끌고 댕기고 어디서는 뭐 아이템을 뭘 먹어가지고 저기 그 모자에 그 머리에 그 계란초밥 두르네 전투를 해가지고 이기고 복잡하긴 해요. 그래놓고 결말에 전투 하나도 없고 그냥 엔딩 보여주고 치고. 아이 참. 에헴, 이 세계관은 이러이러하노라 하고 그냥 끝이긴 하니까. 그리고 이게 스토리를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재밌긴 했어요. 그냥 좀 해석을 정도 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 되게 미약하긴 한데 소울 요소가 없진 않긴 하거든요. 굉장히 미약하긴 한데. 그냥 이제 이를테면은 이 게임이 왜그 저기 뭐야 씨앗을 쓰거나 그 뭐지 저기 그아 씨앗을 쓸 때가 아니구나. 그왜 젖은 그 사무실 거기 갔다 오면 적들 다리 쇠대잖아요. 저는 거기서 아이 게임 소울 라이크 요소가 좀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삶과 죽음이 막 이러고 해가지고 막 애들 막뭐 생명의 순환이 멈춰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막 이런 것도 약간 좀 소울 생각이 좀 나기는 했고 그냥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딱 그냥 뭔가 소울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기보다는 그냥 요즘 또 소울 라이크다 해가지고 뭐만 하면 그냥 소울 언급하고 그런 게좀 반쯤 유행이긴 하잖아요. 헤헤. 뭐만 하면 그것도 소울 그냥 라이크래. 예. 예. 이 게임 리뷰에도 이제 까마귀 소울이라고 리뷰가 달려있기도 하고요. 다들 그렇게 인식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또다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부르는 게또 편하잖아요. 게임 그죠. 인식하고 그럴 때.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선 예. 추가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지? 잠시만요. 레벨 디자인 얘기했고 전투 얘기했고 스토리 얘기했고 예,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빠를 수도 있지만 마무리가 되는 건가? 하나당 30분 정도 생각하고 했으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실 분이 이제 한분 줄어가지고 맞네. 시간이 좀 많이 빨라졌네요. 실전 압축됐네. 사실 이렇게 압축하는 이유가 이번에 또 엔더리리스 바로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압축된 감이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냥 이 게임 그냥 총평 그리고 이제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나 뭐 이런 정도 얘기하고 끝내면 될것 같거든요. 총평은 아 맞아 맞아. 이제 구타르크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우리 5개월 정도? 4개월 남았으니까 확신은 못하지만 이 게임이 이제 올해 인디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완성도와 재미를 가지고 나온 게임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저도 동의하고요. 확실히 이제 그 유일하지만 치명적인 지도가 없다라는 결점은 분명히 좀 치명적일 순 있어요. 지도 없는 실제로 점. 이제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확실히 그 자체가 뭔가 자체가 뭔가 평가를 깎아먹을 깎아먹을 만한 요소임에는 분명해요. 실제로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비추 다시는 분들도 전 봤거든요. 저 스트리머들.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입장도 저는 이해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모든 요소들은 전투며 레벨 디자인이며 탐험이며 그래픽이며 사운드며 그리고 뭔가 스토리텔링도 그렇고 뭔가 그냥 컨텐츠 구성으로 그렇고 어떤 면으로 보나 그냥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 게임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예, 잘 만들었 그냥 잘 만든 게임이에요. 저는 이거는 그런 거 진짜 되게 좋아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 게임은 그냥 입문적으로 진짜 추천할 만해요. 그 요런 스타일의 뭔가 인디 게임 좋아하거나 더 플레이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냥 이 게임 해 그냥 이렇게 그냥 눈 감고 추천할 만한 진짜 그럴 만한 게임이에요. 되게 정말 흐름도 좋고 추천도 높은 컨텐츠도 게임. 좋고 예. 진짜 좋은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